다른 거에서 나온 거 요거 지금 16,000원 하신다니까 요런 거는 한번 보세요. 요런 거 16,000원 판매가. 왜 16,000원짜리 꾸물이 가져온 거 요거 한번 제가 가서 테스트 한번 해볼 겁니다. 요거 굉장히 요거는 뭐 보나마나 좋을 것 같아요. 요 자체는. 예. 뭐야, 고맙습니다. 요거는 전국수산에서 낙찰받아가지고 화로에서 낙찰받아가지고 온 꼬물이, 화로 타임에 나온 꼬물이급 16,000원짜리입니다. 키로에. 근데 요거는 1키로 50이 나갑니다. 요한 마리가. 그래, 한 마리 한번 가져와 봤어요. 요 실제 상태가 어떤가 이런 것도 좀 보고 싶고 그래가지고. 근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요 자체가. 한번 보고 나중에 또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꼬물이 가져온 겁니다. 저는 꼬물이 이런 거는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오늘 그 그냥 참고로 전국산에서 16,000원짜리입니다. 제가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거는 왜 그러냐면은, 사실 내가 어떻다 어떻다 얘기하는데 사실 내가 요거를 상태를 직접 확인을 해야지 더 자신 있게 확실하게 어떤 그 상태를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내가 어디 이렇게 추천하고 어느 가게를 뭐 하기 위해서 그런 거는 아니에요. 홍보성은 아니고 그냥 내가 어디 가든지 갔다 이건 꼬물이다 괜찮은 것 같다 이러는데 내 스스로가 한번더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해보는 겁니다. 난 여기 12분 동안 찌고 한 8분 뜸 들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게 한 솥이 안 들어가가지고 일단 잘라서 이걸 했습니다.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단면은 그렇게 나쁘게 나오지 않아요. 한 80%는 될것 같이 이렇게 단면이 보이네요. 일단 요거를 한번 또 세로로 한번 이렇게, 요건 여기 세로인가? 그러면 저 가로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체해서 다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살이 차서 떨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껍질 부분하고 각질 부분하고. 그래서 요거를 또 다른 방법으로 한번 봐야 되겠어요. 예, 요 정도면 수율은 좋은 편이에요. 수율은 좋은 편이고. 일단 또 등딱지 떼고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건 뭐 엄지라고 해야 되나? 가장 굵은 그 집게발. 그거 그대로 그냥 단면 자른 겁니다. 꽉 차지 뭐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에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 상태. 이 살은 좀 달아요. 이건 괜찮아요. 왜냐면 이거 꼬물이 갔다가 집에 왔을 때는 꼬물거지를 않았는데 김치 냉장고에 뒀다가 한 5시, 오후 5시 정도 돼서 한 건데 이렇게 선호 상태에서 한 거죠. 그래도 살이 굉장히 좋습니다. 난 거의 뭐 사는 거한 거나 별 차이가 없다시피 좀 쫀득거리는 기도 있고 달고 그렇습니다. 한 가지 이게 가져올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씻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요 부분이 약간 깨졌더라고요. 깨졌어요. 여기 요건 뭘로 가졌는데 이 부분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 일단 한번 등딱지 열고 한번 보겠습니다. 딱 열었을 때 모습인데, 그거 깨져서 그런지 여기가 뭐, 녹장이라든가 이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일단, 여기 맛이 어떨지 이건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황장인데, 장사의 상태는 굉장히 좋고, 여기는. 맛도 굉장히, 단맛도 나고 좋습니다, 여기는. 여기 이제 반 쪼개서 저기서 살이 어떤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쪼갰을 때 살이 요 정도. 그럼 이거는 성공 같아요. 요거 16,000원이면 키로에 여기 꼬물이 선어 타임에 꼬물이급 나온 건데 이 정도면은 완전 성공이에요. 이런 거는 요런 거는 앞으로 이렇게 사다 드시고 요거 5시에 꼬물이급 가져와서 집에 가져왔을 때 꼬물거리지 않은 상태에서 김치 냉장고에 있다가 5시 정도 오후 5시 정도 지금 한 건데 지금이 한뭐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한 6시 된것 같아요. 오, 지금 이 정도 살이고 살맛도 상당히 있어요. 한 살맛 보겠습니다. 네, 달아요.
환경도 되게 맛있고, 그러면 이거 다리살, 이것도 답니다. 이게 완전 이 정도면 성공 이게 16,000원 키로에 선어탐에 나온 꼬물이 여기 1키로 50 정도 나갔던 거예요 무게가. 예, 여기서 일단 이 정도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들 샘플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 요거는 근데 12분 찌고 8분 동안 뜸들인 거예요. 근데 다 맞게 익었어요. 한 마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찌지 않았어요.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그리면서 굉장히 있고 여기 살 상태가 뭐요 정도면은 찼다고 봐야 되죠? 이건 90%뭐 이렇게 찼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뭐 100%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냥 저는 한 90.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80 이상 90. 예.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게 오늘 전국산에서 키로에 16,000원 지고 꼬물이 꼭 가져온 그한 마리 한번 테스트용의 결과입니다. 이만 마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선어의 맛이 아니고 완전 활개 맛이 맞아요. 이 정도는.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